안녕하세요. LC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 2 3화 오늘도 외모와 분석까지 잘생긴 꼬꼬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꼬가 고스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외모보다 분석이 잘생겼다는 소리가 조금 더 듣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스페셜 게스트 바로 작년까지 프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워낙 오래 또 프로 생활 하시기도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개인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국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국어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희 코멘터리 좀 보셨나요? 사실 뭐 많이 챙겨보진 않은데 얼마 전에 이제 서행이가 할 생각 있냐 해서 그 이후로 쭉 다 챙겨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다 챙겨봐 주셨으니까 네.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네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네. 농심 쪽이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전 다이나믹스 멤버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농심에 있는 팀원 중 대부분이 다 저랑 되게 친한 동생들이고 너무 좋았던 팀원들이긴 한데 잘하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은데 뭐 나 없이도 되게 잘하네 약간 이래서 살짝 섭섭할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네.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막 헤어진 연인이 네. 막 잘 살았으면 좋겠긴 하지만 또 너무 잘 살아 약간 너무 뭐지? 잘 살아가지고 막 약간 네. 막 카톡 프사 보는데 잘 지내고 네. 있고 네, 맞아요. 여기 저희 코멘터리에 이제 오신 분 중에 서포터는 네.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좀 탐유자였는데 요즘에 서포트를 네.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주신 거를 저는 집에 가서 오늘 바로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중합니다 임무가.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네. 선생님을 찾고 계시거든요. 아직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제가 또 있어요. 선생님 전문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알려드리는 걸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오.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LCK가 이제 3주차가 벌써 끝났어요. 두 분은 3주차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 샌드박스와 KT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팀들의 운영과는 좀 떨어진 식으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 맞아요. 경기를 보면서 좀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농심이랑 T1이 엄청 긴 장기전을 네. 해가지고 힘들겠다 보면서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이겨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최장 경기 한번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바드로 마지막에 하드캐리 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뭐 하드캐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이제 테디 선수의 아펠리오스 딱 올리면서 결국에는 MVP를 받지 못했지만 제가 너무하다. 원딜을 올렸는데 분명히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살짝 기대는 했지만 네. 예, 받지 못해가지고 살짝 씁쓸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약간 뒤끝이 좀 기시나요? 그렇진 않은데 살짝 기대를 했는데 서포트 받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좀 아쉽다. 한 번은 두겠지 생각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되게 말씀하신 대로 최장 경기도 있었고 네. 또 뱀픽이 아예 똑같았던 경기들도 있었고 아까 맞아요. 말씀해주신 뱀픽이 그 경기도 네. 아예 똑같고 경기 내용은 조금 다르긴 네. 했지만 그 과정이 되게 비슷해서 재밌었던 경기도 네.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3주차에 이제 선수분들의 내지컬과 피지컬이 함께 빛난 순간 탑3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딜라이트 선수의 슈퍼 세이브 장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원기어와 네. 프리디 프리온이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덕 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칸 선수의 나르가 진입을 하면서 3명을 궁극기로 밀어넣을 수 있는 각을 봤습니다. 하지만 딜라이트 선수가 이거를 캐치해내고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프리디 프리온이 전투의 승리로 이어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르가 궁극기를 맞췄다면은 언덕 쪽에서 이즈리얼과 라이즈가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점수도 팽팽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한 번 한 번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서포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최근에 딜라이트 선수의 좀 폼이라든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세트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네. 그런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역시 네. 나이가 어리면 이제 피지컬이 좋다는 게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게 아닌가 네. 확실히 좀 잘하는 선수라고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서머 시즌 최장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농심이 T1 상대로 바론을 먹고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바론을 먹고 난 이후에 농심이 바론 부프의 힘으로 상대방을 서서히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아무래도 미니언의 힘이 있다 보니까 넥서스를 강제 어택하면서 농심이 승리로 이어가는 경기였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선수를 경험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기가 있었잖아요, T1과. 네,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는 것보다 이렇게 70분 넘어가서 게임 지고 하면 확실히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고 아, 이걸 어떻게 졌냐 이러면서 약간 되게 기운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좀 많이 멘탈의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이거 지고 나서 SKT 쪽에서. 그리고 사실 장기전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길게 끌었다가 지게 되면은 되게 아쉬움도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건 첫 경기를 또 진 거기 때문에 또 아쉬움은 빨리 붙고 뱀픽 수정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빨리 해야 돼가지고 아마 정신은 더 없을 거예요, 이러면. 뭔가 이런 경기를 치르고 나서 코치진이라든지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보통은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괜찮아. 일단 괜찮아. 일단은 괜찮고 뭐 다음 경기 이기면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주시는 감독님도 많이 계시고 진짜 깔끔하게 뭐 이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진 거고 우리가 실력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선수들의 다시 자신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면은 정말 대역전을 이뤄냈었던 젠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럼블의 이퀄라이저와 나르의 궁극기가 쉽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젠지는 역습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랭크톤을 끌고 왔었고 세트와 다이애나가 연달아 대박을 치면서 젠지가 역전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한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구도 같은 걸 잘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젠지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보이는데 네. 보통은 그런 경우에 좀 싸먹히거나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많던데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낸 느낌이 네. 들었죠. 뭔가 요즘에 세트가 굉장히 그렇죠. 강력하잖아요. 어느 라인이든 다 가면서. 네, 어떻습니까, 보실 때? 세트라는 챔프가 이제 라인 스왑도 가능하고 미드탑 스왑도 가능하고 뭔가 라인전에서 쉽게 막 지거나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 뭐 되게 단단한 챔프 느낌이잖아요. 네. 한타 구도를 되게 잘 잡아주는 챔피언? 그런 것 같아요. 서포터로서는 좀 어때요? 세트 챔피언 자체가 되게 좀 둔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지금은 이제 발걸음 분색이란 아이템이 있는데 솔직히 서포트로는 그 아이템을 가기가 좀 힘들어서 서포트로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쓰려면 쓸 수는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탑하던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진짜? 네, 챔피언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네. 세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저희 여기 코멘터리 PD님이랑 제가 얼마 전에 탑에서 1대1에 떴어요. 결과는? 3판 2선승제였는데 두 판 2대0으로 이겼고 그때 압살을 해. 그때 썼던 이제 챔피언이 세트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게 도란검 한 3개 하고 하니까 그냥 잡으면 다 죽더라고요. 그냥 원투로 그냥 원투 펀치로 그냥 야무지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 PD님이 경력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완승을 거둬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이 정도가지고. 그러면 저도 서퍼 세트 좀 애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네요, 그러면. 네. 네, 젠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거두어내었었죠. 어떤 장면에서 젠지가 역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했던 요소가 있었는지 저희 경기를 한번 분석하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팀의 승리 공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상체의 힘으로 초중반의 이득을 보면서 원딜을 키운 뒤 럼블의 이퀄라이저로 진영을 부시면서 싸우는 밸런스형 한타 조합을 꼽았고요. 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체의 힘으로 초중반을 굴리면서 싸우는 건 같았으나 암살이 가능했던 다이애나가 껴있던 거는 변수였어요. 그러면서 리브 샌드박스와 조합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이고 있죠. 양팀 간의 한타가 꽤 일어나는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경기를 리브 샌드박스가 지고 나서 굉장히 억울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타 한 번에 약간 역전을 당하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30분 넘게 유리하게 잘 끌어가던 경기를 한 번에 뒤집히니까 되게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젠지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프링 때는 좀 초반부터 아예 체급 차이로 찍어누르는 이런 팀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해내는 게 되게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1황 강팀이잖아요. 이런 팀 상대로는
진짜 중후반에 한타 실수 딱 한 번 해도 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리브샌드박 팀이. 그럼 강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어떤 노림수를 쓰면 좋을까요? 한타 한 번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계속 네. 게임을 할 건데 그런 거를 최대한 단단하게 하는 게 좀 강팀이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서포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라인들을 많이 보좌해 주잖아요. 네. 지고 있을 때 가장 의지하는 포지션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또 당연히 또 AD 캐리 원딜을 제일 의지하는 게 또 서포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원딜 출신이셔서 네. 그 마음을 좀 아시네요. 결국 게임을 캐리하는 건 원딜이기 때문에 원딜을 믿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은 부류였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서포터로 가셨지만. 가장 먼저 리브 샌드박스에게 승기가 기울어지는 전투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부터 젠지가 어려워지거든요. 럼블과 다이애나가 다 같이 바텀 동선을 받는 사이에 다이애나가 위쪽에 와드를 지우는 게 걸립니다. 그러자마자 쓰레쉬가 이니시를 걸고 이퀄라이저를 깔지만 징크스가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았죠. 그러면서 텔레포트 반응이 조금 빨랐었던 젠지가 역습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그모와 쓰레쉬를 잡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평소에 쓸모없었던 코그모의 패시브가 여기서 3인으로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대승을 거두고 이득을 확실하게 보는 장면이 나왔었죠. 조합의 색깔이 굉장히 비슷했던 양 팀이기에 초반에 이러한 격차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타 때 저희가 원딜을 네. 노려야 된다 이런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원딜이 그렇게 아직은 잘 큰 상태가 아닌데도 원딜을 좀 미리 잘라놓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원딜이나 뭐 미드 딜러 그런 걸 노리는 게 정석은 맞는데 스펠 체크를 하거나 뭐 누가 노플이다 이런 걸 체크가 된 상황에서 같이 노려서 바로 죽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콜이 될 때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원딜을 노리려다가 오히려 막 좀 빨리는 한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럼 결국 싸우기 이전에 스펠 체크를 먼저 그쵸. 잘 하는 게 필수겠네요. 서로 스펠 체크 다 하고 이런 갱 같은 거 가기도 전에 누구 텔 있다 내가 뭐 싸움 걸자마자 텔을 봐달라 이런 콜도 서로 다 말을 맞추고 할 거예요 아마 프로 팀들은. 그리고 서포터에게 물어봤을 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왜 스펠 체크는 서포터만 유독 많이 하는 건지 이것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살짝 불편하긴 한데 네. 또 요즘에는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져서 네. 또 이제 서포터의 친구의 정글러가 네. 스펠 체크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텔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만라인 텔포는 너네가 알아서 체크해라 이건 내가 못 해준다 너네가 체크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네. 말하고 그 친구들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네. 갑질 아닌가요? 갑질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서로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나눈 거죠. 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포터의 친구는 원딜이 아닌가요? 정글이었나요? 원딜은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이제 부양해야 될 아들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이제 키워야 될 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젠지가 힘든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요소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라이프 선수가 바론 쪽에 시야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제어 와드가 있다 보니까 와드가 이렇게 지워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지만 센스 있게 살짝 안 걸치는 곳에 와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젠지가 버틸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저는 경기를 쭉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특히 시야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할 때를 많이 그렇죠. 보거든요. 이렇게 팀이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국어 선수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시는지. 확실히 이제 팀이 좀 불리한 상황이고 20분이 넘어가서부터는 계속 상대 팀이 계속해서 발원 쪽에서 낚시를 하거나 좀 잘라먹을 생각을 계속 하는데 지금 라이프 선수같이 저렇게 좀 센스 있는 와드가 계속 해주거나 다 같이 나가서 안 잘리게 좀 안전하게 와드를 해주고 이런 게 좀 강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다 와드네요. 그쵸. 와드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 와드를 설치하러 갈 때 아무래도 솔로 랭크 유저분들이 많이 잘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손을 드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지. 보통 이럴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서포터의 친구는 또 정글러이기 때문에 아, 네. 정글러부터 보내놓고 네. 이제 앞에 가서 한번 체크해봐라. 너가 체크하면 내가 와드를 거기다 해줄게.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갑질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아. 이거는 팀적으로서 이제 제가 잘리면 또 손해이기 때문에 아. 안 잘리려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아. 이게 약간 와드를 빌미로 네. 네가 대신 가서 죽어라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아 근데 또 같이 다니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네. 뒤에서 아~ 내가 물리면 쉽게 죽지만 네. 정글러가 물리면 쉽게 안 죽기 때문에 아~ 제가 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같이 죽을 네.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죽을 거면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죠. 네. 혼자 죽는 것보다는 외로우니까 젠지가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룰러 선수와 라이프 선수의 세이브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BDD 선수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리브 샌드박스는 끝내 각을 볼 수 있게 타이밍을 잡게 돼요. 리브 샌드박스가 계속 견제를 하면서 미니언을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 각을 볼 수도 있었는데 룰러 선수가 이때 상대 원딜인 코그모를 때려주면서 손 처사를 빼게 되죠. 만약에 이 플레이가 과감하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다음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리브 샌드박스가 징크스에게 이퀄을 깔면서 끝낼 각을 볼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그렇죠.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통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은 진짜 그게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고 되게 어려운데 이긴 상황이더라도 다른 팀원들한테 아직 다 이긴 거 아니다. 폰이 업된 친구가 있으면 폰 다운해서 좀만 진정하고 다시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팀원들한테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근데 뭐 선수분들 보면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뭐 징크스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없으셨어요? 주위에는 좀 많았는데 그런 게 네. 저는 일부러 안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괜히 그거 우와. 못 지키면 불안한 기분도 많이 들고 뭔가 아 이것 때문에 진 것 같고 이럴까 봐 아~ 그냥 애초에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누군지는 안 밝히고 어떤 거 보셨어요? 루틴 네. 전날에 뭐 손톱을 안 깎는다거나 아~ 맞아 네,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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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을 막 이만큼 길렀는데 아~ 안 깎냐고 물어보면 아니 깎으면 안 된다고 게임 안 된다고 그거 이거 칠 때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길어야지 잘 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아 그러면 내가 손톱이 짧아서 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버티던 젠지가 한타 대승을 거두면서 역전각을 볼 수 있는 한타 장면입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이퀄라이저 미사일과 나르의 궁극기가 쉽게 빠져버리면서 레넥톤이 급했는지 앞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세트가 끌고 나오면서 상대 진영에게 내팽겨치고 다이애나와 같이 들어가면서 대박을 만들어 내게 되죠. 역시나 여기서도 침착함이 중요했던 침착함이 것 같아요. 살짝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침착함과 세트. 그렇죠. 세트가 있냐 없냐. 네. 요즘에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럼블이 조금만 침착하게 레넥톤이 먼저 진입을 해주거나 메가나르의 궁극기가 들어가거나 그 위에 깔렸으면 훨씬 더 구도가 많이 바뀌고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빠져버리니까 덴지 쪽에서 되게 과감하게 쉽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부터 젠지가 이제 장로와 바론을 먹으면서 마무리 짓게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게스트 특별 코너 만나볼 시간입니다. 게스트가 직접 준비한 뉴메타나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서포터에서는 뉴메타라고 할 것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세나 서포터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원딜 입장에서 어때요? 세나 서포터가 나오면 아무래도 원딜 입장에서는 좀 갱을 잘 당하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풀어내실지 네네.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룰루나 유미, 카르마 요즘 많이 나오는 TL형 챔프 상대로 네. 좀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라인전을 좀 세게 가려고 세나 서포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요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게 카르마, 룰루, 유미 이런 지원형 챔피언들이 정말 날뛰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챔프를 약간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약간 세나로 대처하면 된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은 보통 어떻게 가나요? 이제 신성한 파괴자를 선으로 가고 네. 그 다음은 약간 최근에 또 떠오른 아이템인 독사의 송곳니라는 아이템도 가고 그 다음에 상대 좀 유틸형 챔프도 많고 이러면 그 필멸자의 운명까지 딱 올리면 되는
이제 신성한 파괴자랑 크라켄이랑 네. 좀 갈리잖아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예전부터 되게 세나 서포트를 많이 했었는데 한창 이제 크라켄을 대부분 갈 때도 저는 이제 신성한 파괴자를 많이 갔어요. 오. 왜 그랬냐면 둘 다 가봤는데 네. 크라켄을 갔을 때는 너무 잘 죽었어요, 그냥. 아.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네.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챔프고 원딜형 챔프인데 네. 너무 쉽게 죽어버려가지고 찾다 보니까 갈만한 아이템이 신성한 파괴자여가지고 저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룬특성도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착취와 빈결이 좀 갈리거든요.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라인을 좀 쳐줘야 돼요. 착취를 계속 돌리려면 네. 그래서 좀 의도치 않게 라인을 좀 건드리거나 프리징 라인 잡아야 되는데 착취만 하겠다고 이렇게 툭툭 건드렸다가 또 원딜이 이렇게 그만 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정말. 원딜이 라인 관리해야 되는데 뭐 하는 네. 거예요? 핑 몇 번 찍고 이러면 또 그렇고 이제 그런 김에 이제 빈결을 해봤는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빈결 강화 쪽으로 많이 들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요. 네. 착취를 터트리려고 평타 치면서 큐쿨 타임을 줄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또 원딜을 해봤기 때문에 또 라인 관리의 중요성을 아는데 또 괜히 서포터 옆에서 한 대 툭툭 건드리고 이러면 네. 이게 라인 망가지고 이러면 또 원딜이 되게 멘탈 나가거든요. 네. 서포터로 가셨지만 역시 형제입니다. 저 형제였어요. 감수성이 네. 아직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나랑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잘 어울리는 원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랑 같이 쓰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세나 자체가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같이 더 세게 나가줄 수 있는 뭐 바루스나 좀 케이틀린 같이 상대를 좀 타워 안에 몰아넣고 지속적으로 좀 계속 괴롭히고 좀 타워 골드를 계속 뜯어낼 수 있는 챔프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세나가 초반에 네. 이제 갱을 당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장신구 와드를 탐렉갱 타이밍 때쯤에 뭐 네. 와드를 미리 박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글한테 탐렉갱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딜을 봐달라 사전에 이렇게 사인을 미리 주고 좀 강하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거 세다 이러면서 앞에 가서 계속 하다가 한 번 죽으면 이제 한 열 번 죽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 서폿이 네. 하드 탱커 같은 챔피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알리사, 브라움 이런 류 챔프인데 그런 류 챔프로는 오히려 진짜 더 세게 하려면 거의 자판기처럼 영혼을 계속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약한 게 이제 그랩류나 나를 잘 물 수 있는 챔프 네. 뭐 노틸러스, 쓰레쉬, 뭐 블리츠 아니면 뭐 레오나 이런 챔프한테 되게 취약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후픽을 좀 추천드려요. 상대가 뭘 하는지 뭐 룰루나 유미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나랑 카운터 친다 느낌이지 막 그냥 1픽 걸렸는데 갑자기 세나 하고 싶다고 딱 했는데 상대 막 블리츠 나오고 이러면 네. 많이 암울하거든요. 게임할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수빈 아나운서님이 네. 아직도 스승님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아, 제가 여기저기 네. 문을 많이 두드려봤는데 네. 지금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어, 전에 했던 분들 다 아직 거절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갱맘님은 네.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연락이 두절이 연락 두절. 그래서 국원님께서 서포터 쪽에 대해서 약간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 저야 항상 진짜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 제가 럭스 좀 숙련도 좀 괜찮거든요. 럭스는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잠시 일단은 네. 레오나 노틸부터 시작하는 게 서포터를 하실 거면 네. 그러면은 노틸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틸 완벽하게 익히고 나면 네. 세나 서포트 해보실래요? 어, 제가 그럼 간식 세나를 하고 네. 아니 싸우는 거죠. 아, 아 한번 붙어보자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야망이 되게 네. 있으시네. 네. 크시네요. 제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한테 저 그래 다이한테 10년 너무 짧긴 하네요. SK 위클리 코멘터리 시즌2 3화도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원래는 롤파크에 선수로만 이렇게 네. 왔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너무 두 분이서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서포터 만나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솔로 랭크에서 원딜이실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딜이 서포트도 잘한다라는 공식을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반갑게 오늘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LCK 처음 들어와서 선수분들 얼굴이랑 이름 외우는 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나. 너무 선수분들이 어리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나이 많은 선수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이제 국어 선수가 저랑 동갑이셨어요. 근데 네. 거기서 또 이제 94년생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게 이제 빠른 구사라가지고 저희는 아~ 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같은 선상에 두지 말라는 아~ 거는 살짝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또 네. 이제 빠른 연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 친구들도 94년생들이 많거든요. 아, 아니 지금... 어디 빠른 연생 아니, 형님께. 지금 다리 꼬고 있다가 지금 풀었습니다. 네. 아 제가 몰라 뵀네요. 존중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네. 정글러들 앞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조금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뵈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코멘터리 시즌 2 3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